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지율씨 아시죠? 물고기로 굉장히 멋있게 박제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던 고등학생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요 바로 뼈 박제를 기가 막히게 하는 또 고등학생분이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신기한데 여기 도착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키리 미리 연락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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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여기 왔는데 여기 오늘 주인공이시죠?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제사 꾸미 그리고 물기 표면 작업하고 있는 장우석이라고 합니다. 야, 오 학생이시죠? 네. 와, 근데 학생이신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집이 여기가 다 작업실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월세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작업실. 저 여기 살아도 되나요?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방인데 여기 작업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보안하고 이런 거 다 이제 다른 데서 하지만 작업하고 뭐 스킨하고 이런 건 다 이제 여기서 하죠. 야 도구들이 신기한 게 많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우선 굉장히 신기한 것들을 직접 골격 표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인데 겸사겸사 이제 인재를 발굴하는 거죠. 나중에 빨리빨리 스카우트 들어오시기를. 아 뭐야? 높아가지고 여기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작업했어요. 와 근데 키가 너무 높은데 좀 내려주시겠네요? 내려달라 하겠습니다. 네, 저 키 190. 와 이거 상어인데? 우성님 이거 진짜 상어예요? 네, 이게 무태상어라고 해서. 무태상어요? 네, 중상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국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한국에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와 대박. 여러분 제가 상어를 나중에 한번 밀웜을 사다가 한번 제가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 끝났네요. 그거 아마 밀웜이 다 갈아먹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와 대박이다. 우선 이건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아시죠? 바로 블루토스 킹크 같은데요. 이제 골격 부분 이제 두개골을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 맞죠? 네. 인공해시요. 와 이건 뭐예요 혹시? 얘는 이제 화이트헤드 워터 모니터라 해서 모니터 종류고요. 크기는 되게 작죠? 야 지금 보시면은 자 뼈 하나하나가 자 정밀하게 세밀하게 다 이렇게 조립을 해놓으셨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우선 작품 감상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 유로메스틱스. 아 얘네들은 꼬리 자체가 다 이거구나. 아 이제 뼈는 아니고요 이제 네. 핀들로는 이제 가죽 이제 단백질 가죽인데요. 아 근데 꼬리 부분이 굉장히 가죽이 단단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뼈는 이제 뒤집어 오면 이 아래 그대로 이제 다 있고. 우와. 꼬리 위에 이제 단단한 이제 가죽만 씌워놓은 거거든요 그대로. 와 이거 네. 이걸 혼자 여기서 다 하신 거라고요? 네. 대박이다. 여러분들 인재를 찾고 말았습니다. 그 장우성님이라고 그 이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뭐냐 이거? 그 미어캣이에요 혹시? 네. 두개골이랑 이런 거 서 있는 거 보고 알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 미어캣도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진짜로 살아있던 동물들의 사체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파충류 샵 이런 것도 있고 다 이제. 병 걸려서 폐사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폐사한 개체들 가지고 표본을 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혹시 무슨 친구예요? 네, 이건 이제 차이니즈 워터 드래곤. 아, 워터 드래곤이에요? 네. 아, 어쩐지 꼬리가 길더라. 여러분들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사진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고요. 여기에 뱀도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네, 이건 이제 킹스네이크. 와, 이거 진짜 힘들었겠다. 이거 하시는데 하나하나 하시는데 제작기간 엄청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뱀 같은 경우에는 약분 처리가 그렇게 오래 안 걸려가지고 오히려 적게 걸리긴 하는데 이제 도마뱀이나 네. 이제 포유류 뭐 자그마한 크기 생각을 하면 되게 큰 동물 하면 더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평균 작업 시간은 이제 적어도 이제 한 달 반에서 뭐 세 달 정도까지 걸리고요. 한 달에 세 달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굉장히 힘든 거 그래서 우석씨만 하는 거. 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상어 이빨이 되게 많아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건 이제 백상아리 두건입니다. 진 백상아리요? 네 이제 뭐 조스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유명한데 크기가 크진 않고 되게 작은 백상아리.
야, 그래도 이런 건 또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네. 한국 사람들 이제 돈베기라고 해서 상어 이제 사체를 갖다가 이제 고기를 먹고 이제 머리나 뭐 구성물 같은 건 이제 보통 처분을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머리를 이제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이제 실제 상어 머리 이제 뭐 몸 일부 이렇게 표본을 해가지고 전체 이제 처음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직접 목소리까지 다 끝낸 이제 표본입니다. 고등학생분 혼자서 이렇게 또 집까지 이렇게 월세로 빌려서 아 부모님이 또 도와주신 거 됐네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하고 싶었고 예전에는 뭐 네. 보통 이제 곤충 표본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보통은 취미로 집에서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취미로 집에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물 사체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좀 이제 공간도 좀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취미로 좀 하기에는 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에 좀 이제 직업으로도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실 좀 이런 거를 상의 후에 좀 이렇게 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야 진짜 대박. 와 할 말이 없네. 잠깐만요, 저 여름 이상한 거 찾았어요. 뭐야? 이거 뭐예요 혹시? 아 저 이거는 이제 우와 아르마딜로 이제 등딱지인데요. 아르마딜로요? 이제 이거는 뭐 한국에서 구한 건 아니고 이제 해외 구매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등딱지는 이렇게 따로 갖고 있고 나머지 뼈는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 뭐 나중에 또 이것도 하시는 거죠? 네, 언젠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뼈가 깔끔한 상태도 아니고 되게 약품 처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겠죠. 어? 그럼 제 마음도 부서지나요? 이도 뭐가 있네요 여러분. 아 이라 그냥 신기한 게 많아요. 이거 가오리 홍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와우 이걸 누가 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미럼한테 먹여봤었는데 이게 연골이 되게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제 이빨만 네. 빼고 이제 연골을 뜨는 몸 전체가 다 연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저 이제 박제사들도 이제 휘시렁이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도구로 모든 설정하고 뭐 내장 이런 거 다 직접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기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뭐야? 꼭꼭 숨어라. 와 여기도 있네. 오 이거 뭐야? 거북이도 있네. 우선은 뱀은 봤으니까 여기 위에를 보자면 뭐에 무슨 거북이야? 아, 저 이제 뒤에 있는 이거는 이제 네 이건 이제 레오파드 입지 거북이고요. 아 이 앞에 이제 이 작은 이제 쿠터 거북이 있는데 아 쿠터예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거북이 표본이에요. 와 만들었던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고. 와 제가 미런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걸 보고 싶었었는데 사실 이거를 직접 하려고 하면 이런 모습 못 보거든요. 이거는 육지거북이 레오파드 육지거북인데 신기하다. 이건 뭐예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네 발가락 고슴도치라고. 아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피그미도 고슴도치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이제 고슴도치가 몸을 말아서 이제 원래 이제 가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방어성이 이제 많은 나트를 취하는데. 구리표면이어서 이제 가시는 없고 지금 보면은 레드 아이아몬드 스킨크 엄청 순백색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손이 떨려요. 네, 부서지면 안 되니까. 야, 개구리도 있고요. 평면 개구리인가? 아, 저건 이제 아프리카 토끼. 아, 토끼예요? 아, 다리가 기네. 야, 근데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혹시 골격 표본을 할 대상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순서만. 아, 네. 네네. 그럼 이제 사체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 사체를 이제 스키닝 작업이라고 해서 가죽하고 지방, 장기, 살점 이런 걸 최대한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도구라고 생각하는 뭐 해부가위, 메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가죽부터 다 제거를 하는 거고 사점이 조금 남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후시렁이라는 곤충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걸 해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뼈만 남으면 그걸 이제 약품 처리를 두 과정을 더 해줘요. 탈지 처리하고 이제 쇄복 처리를 해준 이후에 그 후에 이제 작업을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여러분 대략적으로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아, 왜 이거 들고 오셨죠? 네, 저 주시려고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신기한 우리 고등학생 친구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뭐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주시고 국내에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하시면 이제 국내에 좀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제 SNS나 블로그 이런 거 네. 이제 좀 소개도 하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모아주고 좀 구경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줄 거 생각하고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기도 하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바이바이요. 안녕.